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기파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제가 조절된 매개효과라고 하는 것은 간접 경로의 조절 변수가 투입된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에다가 직접 경로에 이제 또 조절 변수가 같이 투입이 되었다. 그럴 때 바로 이제 매개된 조절효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개된 조절효과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절된 매개효과에서 이제 직접 경로, 그러니까 직접 경로라고 한다는 것은 독립 변수가 중속 변수에 직접 미치는 그 경로에도 조절 변수가 투입이 된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별로 어려울 거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분석을 수행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자, 분석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이렇게 프로세스 헤이지가 있죠.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옵션은 뭐 지난번이랑 뭐 별로 다를 거는 없어요. 자, 옵션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지난번에 했던 조절된 매개 효과를 잘만 이해하고 계시면 사실 별로 어려울 거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엔 제가 이제 모델 넘버 7번이랑 이제 14번, 그게 약간 앞쪽과 뒤쪽에 각각 하나씩 조절 변수가 들어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7번의 경우가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8번을 해볼 거예요. 자, 8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7번의 경우는 이제 조절 변수가 독립 변수가 매개 효과에 미치는 그런 거기 경로에만 들어갔죠. 거기 경로에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직접 경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그 경로에도 같이 조절변수가 투입이 된다. 그걸 그런 매개된 조절효과가 바로 이제 오늘 다루는 8번이다. 8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요. 생명력이라는 것을 전 종속변수로 투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능력치 공격력. 뭐, 지난번이랑 뭐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능력치의 경우는 이제 X변수, 이제 독립변수고요. 자, 공격력이 이제 미디에이터, 이제 매개변수죠. 여기에서 이제 저는 생명력 재생량을 이제 뭐 조절변수로 넣을 건데, 자, 쉽게 말해서 능력치가 이제 생명력에 미치는 요게 이제 직접 경로고요. 자, 여기 능력치가 공격력에 미치는 요기 간접 경로 있죠. 요 두 곳에 다 지금 생명력 재생량이 조절 역할을 하는가, 뭐 그거 살펴보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분석 결과가 나오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가 조금 이제 뭐 걸릴 수는 있겠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확실히 조절된 매개 효과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 매개된 조절 효과도 돌릴 수가 있다고 당연히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약간 이렇게 뭐 행렬이 나왔습니다. 자, 모델 넘버 이제 8번 8이 나왔죠. 자,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인덱스 오브 마더레이티드 이제 미디에이션 요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보시면요, 이게 조절 변수, 지금 조절 변수의 어떤 이 부분들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를 보면은요, 자, 이게 정비례하다는 것이죠. 증가한가 이펙트도 증가한다. 뭐 정비례라 뭐 그런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 도리어 지금 증가하고 있네요. 이거 여기 제가 헷갈렸습니다. 잠깐. 어쨌든 지금 다 인다이렉트 이펙트로 봐도 지금 이제 증가하고 이제 다이렉트 이펙트로 봐도 증가하더라. 어쨌든 뭐 독립 변수가 뭐 그러니까 매개 변수로 가든 뭐 그러니까 종속 변수로 가든 어찌 됐든 간에 조절 변수는 지금 뭐 양의 조절 효과, 이제 정의 조절 효과를 하고 있더라. 뭐 영향을 높인다. 뭐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CI 이제 실내 구간에 0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봐야 되는데 지금 0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플러스니까 어쨌든 뭐 정의 조절 효과는 맞아요. 양 정비례니까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지금 이제 CI, 여기 실내 구간에 0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이제 매개된 조절 효과 이렇게 8번 모형을 이렇게 수행할 수가 있음을 잘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